용인 법륜사가 이웃돕기 바자회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나눔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.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건네는 선물이란 주제로 열린 산사음악회는 인기 가수 정수라와 홍자, 김범용, 노지훈의 흥겨운 무대로 펼쳐졌습니다. 또 바자회는 생활용품 판매와 먹거리 장터,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용인시 바람일복지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.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할 때는 시초에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용인시청에 500만 원씩을 기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. 바람일 복지회로 해갖고 용인시청에다 500만 원씩을 기부하고 또 나머지는 또 저희대로 또 봉사를 저기 나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문수산자락에 위치한 비구니 수행포교도량 용인법륜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보내는 바자회를 올해로 15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.